이 대목에서 다 박수 나오던데.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주셨는데 그분이 주신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이 생각나요. 최고만을 향해서 가지 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했다. 그러더라도 관객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다시 찾아준다. 관객은 최선을 다한 사람을 감싸준다. 그런 말을 저한테 써주셨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늦어. 이거 박수라고. 나에게는
친척이에요. 아, 제가 그저께 처음 저희가 콘서트 시작했거든요. 그때 현대방송이라고 유선방송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 PD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승철 씨와 많이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승철보다 나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네요 저한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뭐 제가 뭐 그거 생각할 일이 있습니까? 요즘 가요들 보면은 왜 작곡가들 댄스 뮤직이나 무슨 뮤직, 댄스 뭐 특정 가요가 아니라 무슨 노래든지 외국 노래 갖고 이렇게 갖다 뺏기잖아요? 근데 뭐 우리 엄마가 이승철 씨 엄마한테 가서 뭐 표절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네. 이승철 씨는 여기고 그래서 스케줄이고요. 저게 다른 점이 확실히 있는데 이승철 씨는 이승철 씨 나름대로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신 분이고 저는 부활팀 안에서의 락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달라요.